일사병으로 연이어 쓰러졌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고 불쾌한 여름에 급식 노동자들은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을 하며 산재와 골병에 내몰리며 자신의 몸이 탈이 났는지도 모른 채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학교 급식 노동자들 중에서도 더더욱 열악한 이 삼식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통상 초중의 영양사는 하루 한 끼의 식단을 짜는 데 비해서 고등학교 급식실의 영양사는 하루 두 끼 내지 세 끼의 식단을 짜고 세 끼의 식재료를 입찰하는 등 세 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이 감당하고 있으며 2중 3중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2-30 급식 노동자들이 더 힘든 것은 학생수당 급식 배치 기준이 초중고가 동일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먹는 양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식재료의 양은 3배, 4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학생수당 배치 기준은 초중고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은 화상, 골절, 근골계 질환 등 산재 사고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병원, 한의원을 전전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으면 이 강도 높은 노동을 다른 동료들이 더 힘들게 감당해야 하기에 자신의 몸이 어찌됐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급식 노동자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조리사의 경우 1년 방학 중 급식으로 인해 쉬는 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어 하루만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일할 계산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더 이상 묵묵히 일하다가는 몸도 마음도 가슴까지 망가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2-30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경남교육청에 요구합니다.